뜨네. 간다. 끝. 오늘은 새로운 텐트를 가지고 와봤어요. 우리의 두 번째 텐트. 자, 벗겨보세요. 처음 뜨는. 끝. 이렇게 쉽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건 뭐였죠? 그라운드 시트가 있었는데 못 보고 그냥 텐트를 먼저 쳐버렸어요. 그래서 시트를 깔고 그 위에 텐트를 옮겨줄게요. 벌레 걱정은 없을 거야. 색깔이 완전 우리 감성이야. 맞아. 원터치 텐트에 맞는 매트가 없어서 우선 원래 쓰던 매트를 가져와 봤어요. 너무 클 것 같아, 근데. 라라라라따. 야! 어? 쉴 수 있을까요, 과연? 도전! 하나 더 펴야 되는데요? 이렇게 접으면 되지. 오, 근데 하나 펴면 딱인데? 원터치 텐트에 너무 과한 세팅 아닌가요? 어, 전기가 도와주세요. 아이고. 좋은데? 우리 키면은 과부네. 우리 키. 이렇게 우리 누워도 돼. 나도. 어, 이렇게 하면 4명 가능인데? 4명 썩 가능. 오. 나 굴릴 수도 있어. 어. 오늘 너무 금방 텐트를 쳐서 늦게 도착했는데도 되게 여유로워요. 부러진다. 아니야. 제 무게를 견디는 튼튼한 아이군요. 여기 앞에 뷰가 너무 좋아요. 제가 보고 있는 풍경입니다. 앞쪽에 보이는 푸릇푸릇한 나무들 사이로 햇빛이 비추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배전판이랑 텐트 사이가 가까워요. 그래서 오늘은 멀티탭을 사용해 보려고 해요. 오잉? 왜 불이 안 들어오지? 아, 불이 들어오는데 너무 밝아서 안 보였나 봐요. 이제 나머지 야외 세팅을 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좋다. 새소리가 완전 ASMR이야. 와, 텐트를 이렇게 쉽게 쳐도 되는 겁니까? 여기 드론 입구가 산길이잖아. 엄청 깊숙하게 들어왔잖아. 공기가 너무 좋아.
어디를 봐도 다 산이다. 또 밥을 먹어야지. 근데 우리 저기 한번 갔다 와서 밥 먹으면. 그래, 한번 구경해보자. 이쪽에 보면은 버섯 키우는 나무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군데군데 진짜 버섯이 자라고 있어요. 여기 완전 애기 버섯. 크기가 제 주먹보다 커요. 오늘 새로운 텐트에 맞춰서 경량 테이블을 새롭게 가져와 봤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언박싱 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이렇게 전용 가방에 들어있는 테이블이고요. 어? 뭐지? 신기하네. 이게 긁히지 말라고 이렇게 싸져 있나봐요. 그게 상판인 것 같고. 이렇게. 오, 생각보다 긴데? 생각보다 높은데? 얇은데 크니까 너무 맛있다. 약간 냉삼이랑 이 삼겹살이 중간 것 같아. 있다. 이거 뭐야? 와, 맛있어. 연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봐, 어딨어? 내가 생일이었잖아. 선물 받았거든. 진노 소주 디스펜서. 너무 귀엽잖아. 완전 귀엽다, 근데. 아, 뭐야. 얘가 이렇게 따라준 거. 제가 김치를 구웠는데 불이 너무 셌는지 바닥이 다 타버렸어요. 후라이팬에 구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짠. 아우. 고기 하나 올리면 끝나겠는데. 맞아.
후불증 놀랬어? 너무 뜨거웠어. 아. 아파. 봐봐. 한 잔 다오. 꼬비 매출했대. 자동 따라주니까 자꾸 먹게 되는데. 모드가 있어. 한 잔 모드, 반 잔 모드. 반 잔으로 해놓은 거거든. 근데 얘가 조금 조금씩 주니까 자꾸 먹게 돼. 지. 이건 있었는데 이거 바꾸려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선생님. 아, 이 선생님 이거 저한테 그렇게 냅다 오줌을 싸시면은, 아니 술을 드시면 어떡합니까? 너무 밖에 추워가지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지금. 안에 들어오니까 너무 아늑하다. 진짜. 설거지 배. 설거지 내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 축하해 설거지. 원두 가는 걸 안 가져가지고 커피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넣어줘. 여기 됐어. 감자를 물길 제거해? 네. 이거 망하면 저희 밥 없습니다.
손맛으로 감자튀김인데 완전 망했어요. 처음 해봐가지고 대충 눈대중으로 해봤는데 망했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근데 어떤 건 치즈고 어떤 건 뭐야? 소세지야. 맛은 있다. 너무 달아? 스테비아가 너무 달아. 짠. 단맛밖에 안 나 지금. 난 설탕 없는 거. 야, 나 그거 먹을래. 찾아보니까 카누가 있더라고요. 아, 생일 선물로 받은 거 소토 토치 케이스 하고 목걸이. 뚱뚱하니까 뭔가 안정감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철컥 끼우는 거야. 철컥 끼워서 이렇게 빵빵빵. 검은색으로 붙일까? 그래.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여기에 고리로 걸거나. 오, 분리할 수 있어. 이렇게 끼울 수 있어. 근데 열 받는 게 뭔지 알아? 줄이 이렇게 시작되잖아. 이게 꼭 이렇게 뭔지 알지? 오. 이제 잘하는데? 오. 아! 웃지 마. 나도 내가 얼마나 답답한데. 답답하지? 어. 오, 됐다. 분노의 도끼지. 세 개가 됐어. 얼음물이야, 얼음물.
나 점점 내려가는 것 같아. 와, 진짜 시원해. 집에서 사망 직전인 양파가 있어서 가져왔어요. 새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요. 양파가 너무 많은가 봐요. 이제 이렇게 해서 덮어줄 거고, 중요한 것은 뚜껑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얘가 이제 잘 안 돼. 왜 그럴까? 정신 차려. 우린 밥을 먹어야 한다고. 이거 너무. 와우. 분명 무수분이었는데 수분이 되었습니다. 얘는 너무 커서 조금 더 익혀야 될 것 같아요. 안을 잘라서 넣읍시다. 쓸모가 없어, 뚜껑이. 진짜 화날라 그러네. 어, 나 좋은 생각 있어. 어, 좋은데. 엄청 쫄깃쫄깃해. 와. 짠. 아, 너무 궁금해. 왜?
이걸 먹어봐야 왜 물수분이 다른지 느낄 수 있어. 지방지 부분이 엄청 젤리같이 쫄깃쫄깃해. 뭔가 따뜻하면서 추워. 쌀 추워. 너무 작아. 어휴, 추워, 추워, 추워. 땀. 저수다. 이렇게 돌아보면은 물도 있고, 벚꽃도 있고, 별도 있고, 달도 있고, 님도 있고, 보쌈도 있고. 밥 드셔. 배불러. 어? 뭐야? 여기 제 계속 벚꽃잎이 막 떨어져 있다. 알맞니? 함께. 저 밑에 약간 쑥쑥 떨어지잖아. 글자에 저렇게 보은 엄청 예쁘다. 아, 약간 배부른데 자꾸 나도 모르게 젓가락이 가네. 그리고 나는 이제 먹으면 안 돼. 왜냐면 우리 아직 이게 나왔거든. 왕 마시멜로. 내가 해볼래. 와, 엄청 맛있는 냄새야. 오, 완전 잘 되고 있어. 와, 바삭해. 바삭해. 어우, 달아. 이거 잠깐 식혀, 식혀. 너무 흘러서. 자. 근데 왜 안 익은 부분 내는 거야? 예스! 됐겠어? 맛있다, 이제. 더 익혀야 돼. 오, 안 돼. 아니, 손만 뜨겁고 하나도 안 익는 것 같아. 그냥 안 떨어질 것 같아. 그냥 계속 놔둬보자. 안 떨어지는 거 맞아? 어디까지 흘러내릴 것인가? 우리 장갑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나도 몰라.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망했다. 너무 마음이 급했다. 냄새는 엄청 좋은데? 좋아, 이제 알았어. 있어 보이지? 너무 추워가지고 밖에서 먹을 수 없습니다. 젓가락이 하나뿐이에요. 기다려야 돼. 어제 자는데도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잠을 거의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진짜 텐트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사장님이 커피 주셨는데 아침이랑 먹으려고 남겨뒀거든요. 근데 바람 불어서 다 쏟았어요. 선생님 시간 다 됐어요. 이제 잘해요. 아직 못 먹었는데요? 혼자 다 먹으면 어떡해. 다 먹은 거 아니었어? 블루베리는 왜 두 개 밑점 빼기 하는데. 오빠가 다 먹었잖아. 아니, 이 블루베리. 위에 있던 거. 블루베리 왜 밑점 빼? 다 먹었지. 아이고. 아이고. 원래 물길인 것 같아. 이렇게랑 여기. 이렇게.